편집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게임 유튜버 게리형이 사과하며 복귀 의사를 전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게리형은 지난 2월 유튜브 편집자가 한 매체에 폭언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을 빚었었죠. 당시 그는 논란 일부를 인정하며 사과 영상을 게재했었습니다. 게리형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플레이하는 게임 유튜버로 지난해 80만 구독자를 달성하며 대형 유튜버로 성장했지만 논란의 여파로 인해 현재 구독자가 약 59만 명으로 줄어들었었는데요. 논란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현재 게리형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리형입니다 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 한 편을 게재했죠. 영상 속 게리형은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등장해 지난 일로 무리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다라며 피해자분께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라고 사과를 표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한 게리형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라며 재차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죠. 또한 게리형은 그리고 이 일이 언급되는 것을 피해자분들이 원치 않으셔서 이 영상 이후로는 최대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영상을 올린 게리형은 고정 댓글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사과를 받아주셔서 복귀를 결심할 수 있게 되었다. 용서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사과를 받아주셨지만 제가 한 행동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생 잊지 않고 반성하며 절대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7월 8일 금요일 저녁 10시 트위치 게리형으로 짧은 생방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8일 오후 생방송을 진행한다는 스케줄을 전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6개월의 법칙 어디 안 가주? 뭘 잘했다고 쳐 돌아온 거냐? 다시 돌아가라. 어이가 없다. 영상 올려줘서 고마워요. 구독되어 있는 줄 몰랐는데 덕분에 취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